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선수가 됐습니다. 단반부다 이상루야? 응. 왜? 왜? 아, 무조건 주의관 떨어졌어. 아, 아까 봤다. 아, 이거 알아. 아니? 4번 정상진! 아, 와, 와. 알지? 아. 자, 여러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문제를 다 맞추면 어마어마한 상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대호 선수, 아, X! X!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정답이었어요. 저는 최초로 이건 다 뛰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자, 결정이 아닌 것은. 자, 아, 정답이었어요. 역시 등번호 아닌 것은 하나, 둘, 셋. 3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두 번째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3회다. 오! 3회수 2번 타자 챙겨왔어. 박태민. 됐습니다. 아! 네. 자, 세 문제를 다 맞췄기 때문에. 아, 유니폼, 아, 그,
울컥한다 울컥해. 점수 내 역전하란 말이야 롯데. 잡았다.
삼진 먹어주세요. 무적일지 유감나 같이 부르고 있어. 로또 핸들도 불러. 우리만 부르는 거 아닐까? 유감나 사실 오늘이 제 세 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부족한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제가 했던 시술들 그리고 제가 날려버린 기회들이 떠올라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팬 여러분은 제가 했던 두 번의 실수보다 제가 때려낸 한 번의 홈런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제가 타석에 설 때마다 이번에는 꼭 해낼 거라고 믿고
믿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대적인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신 2주년 동안 꿈꾸고 바랬던 우승을 저는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팀의 중심에서 선수들을 이끌어가야 했던 제가 가장 부족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저에게 푸른 유니폼의 자부심을 가로채 주셨던 고 제동원 선배님, 또 제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친구 신수, 그리고 힘들게 땀 흘리다 다른 팀으로 간 내 동생 민호, 학과리 아섭이, 오늘까지도 함께한 내 생의 마지막 캡틴 전준호. 이 순간에도 울면서 듣고 있을 정우, 아빠를 위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할머니, 오늘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서와 예승이를 데리고 야구장을 오겠습니다. 롯데 선수였던 이대호는 내일부터는 롯데팬 이대호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수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고자 그런 안도를 말씀해